남사의 부장들은 1979년도 암살 사건이 벌어지기 전 그 40일을 긴박하게 다룬 이야기입니다. 왜 그 사람은 대통령을 향해 총성을 날릴 수밖에 없었을까? 그게 이 영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1979년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을 제 방에서 보고 너무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제 거실에 와서 막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나요. 약탕기에 놓고 진국을 뽑아내는 듯한 인상이 들었었어요. 대학교 때부터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고 하고 싶었던 근데 워낙에 이야기가 세다 보니 뭐 시켜 쓰는 작품은 아니었는데 KCI의 남산의 부장들을 제외하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직무유기다. 한 시대의 일개 기자로서 이거는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. 마그리아. 사실 입각해서 표현을 하면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어느 한쪽 시선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록들과 또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. 원작은 방대한 내용인데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해야겠다. 카메라가 렌즈가 깊이 들어가서 미묘한 갈등과 감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매력이지 않겠느냐. 40일간의 이 인물들의 심리적 변화들 밀도감 있게 묘사하지 않았나 싶어요. 이 영화는 색을 컨트롤 하려고 그랬어요. 70년대 레트로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실제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 시대의 공간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시대를 빨려들지 않으실까. 특히나 장소 자체가 링컨 동상 앞이었고 워싱턴 국회의사당 프랑스 파리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방동광장이라는 아주 화려한 광장이에요.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희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컷을 찍더라도 제대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특히 그 미술 세트에 있어서는 자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청와대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공간인데요. 근력의 최고 상층에 있는 사람 바운더리를 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김규평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지만은 좀 밝은 느낌으로 벽에 마감재를 대리석으로 했는데 그 패턴이 마치 김규평의 그 날카로운 어떤 그런 신경 공정동 안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좀 요새 같은 느낌이었어요. 실제 그 공간하고 똑같이 구현을 해서 찍은 거거든요. 실화 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상당 부분 많이 참고를 했어요.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잊고 지나쳤던 그 연대사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많이 고개 끄덕이면서 저 영화 보시지 않을까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이제 곧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을 합니다.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